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2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마법고양이 루이 씨가 담당하겠습니다. 자, 나는 라이팅 쓰는 중이다. 자, to draw your attention. 자, draw someone's attention은 관심을 끌기 위해. 그래서 to 부정사의 부사의 용법에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용법으로 썼습니다. 자, 관심인데 to는 전치사예요. 여기서 누구의라는 전치사로 the matter, 문제인데 자, matter of great importance,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자, mayor, 시장, 시장 도가 자, pleaded, pleaded는에서는 호소, 자, 호소하다 뭐 탄원하 됐어요. 자, 호소인데 to address는 여기서 주소란 뜻이 아니고 다루다. 자, 다루다예요. 바르다 아니고 다루다. 자, 다루는 것을. 자, traffic problems, 교통 문제들을. 자, 그래서 해석은 대선 여기서 복수인 problems죠. 이 문제들은 그래서 복수, 복수, 복수 동사 종속절에. 자, have plagued, 괴롭히다. 자, 괴롭혀 왔어. 아, 뒤에 또 이상하게 돼 있네요. 괴롭히다. 자, 현재 완료에 have pp로 현재 완료 계속 정법이에요. 자, 계속 괴롭혀왔는데 우리의 공동체를. 자, he는 누구예요? 그래서 시장은 has failed, 실패해왔어. 그러나 자, 뭐 목적어는 여기서 to take예요. 자, take even the first step, 첫 번째 단계를 취하는 것을. 자, toward는 전치사니까 지금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reducing, 줄이다. 자, 줄이는 것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도 위험한 상태인데 of many of the intersection. 자, intersection은 교차로. 자, 많은 교차로를. 자, surrounding 앞에 나오는 교차로의 성질을 설명하는 현재 분사의 능동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둘러싸고 있는 자, 아이들의 학교들을. 자, 나는 hope 뒤에는 또 대승략이죠. 나는 희망해. 너가 will 동사원형 참여하기를. 자, 나에게. 자, 이건 보이싱 하는데. 자, 보이싱이 동사로 목소리를 내다. 자, 목소리를 내는데 너의 concern, 우려. 우려. 어, 부여. 아, 잘 안 되네, 얘는. 자, 우려 사항에 대해서. 우려. 아이고, 힘들다. 자, 오버리에서는 위라는 뜻이 아니고 어바스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오버리는 뭐뭐에 대해서라고 잘 쓰입니다. 자, 이러한 즉각적인 위협. 금값적인, 와, 어휘가 죽인다. 즉각적인 위, 허니를, 협의라니까, 고양이야. 위협에 대하여. 자, 그 다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갈게요. 자, right, 써라, 명령문이요. 자, 쓰는데, mayor, 시장인 도에게. 자, 그리고 말해라, 두 번째 명령문이죠. 자, 그에게. 자, 이 now in uncertain이죠. 부정부정이에요. 부정부정. 매우 확실한 용어, 말. 아, 용어 혹은 말로써. 그래서 부정부정이 합쳐지면서 강한 긍정이 됐어요. 매우 확실하게 단호하게 쓰란 말이에요. 쓰는 느낌이 우리나라 말로는 단호하게 써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자, 대 접속사고요. 자, it 가조로 썼겠죠. 자, 그것은 그의 responsibility, 책임. 그 책임이라고 to 뒤에 진주어로 썼겠죠. 동사 원형 들어갔고요. 보호하는 것이 아이들을. 자, by ing 수단이었죠. 그래서 installing 설치함으로써. 자, crosswalk 횡단보도를 설치함으로써. 그리고 서 traffic light는 교통 신호등을 설치함으로써요. 자, add 뒤에 위험한 intersection은 교차로. 그래. 자, let 사역 동사 뒤에 동사 원형. 자, 허락해 줘라. 자, 힘은 이 시장이 이해하도록. 자, then your support. 자, 너의 지지는 시장에 대한 지지겠죠. 자, depends on 달려 있는데 his fulfillment. 자, fulfillment는 충족. 자, 충족, 충주는 아니고요. 우스. 충족시키는데 달려 있어. 자, of his promise는 이 시장의 약속을. 자, 어떤 약속은 to keep. 자, 유지한다는 현용성법이요. 자, 우리의 street, 거리를. 자, keep 상태 동사죠.
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자리는 형용사. 자, efficient 형용사, safe 형용사 2번 이렇게 썼네요. 그래서 여기 어법 keep 뒤에 지금 자 efficient랑 safe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자 약속에 넣었다는 약속은 우리의 길거리들을 efficient 효율적이고 우리 아이들을 safe 안전하게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그러니까 교통안전 관련 시장의 약속을 이행을 촉구해달라고 참여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선거 기간만 되면은 지키지도 않는 공약 남발해놓고 나중에 쌩 까는 경향이 있죠. 이거는 주민들이 단합해서 이렇게 압박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서 주제를 정리하시면, 자 이렇게 안전 신호등이라든가 교차로 설치를 좀 해봐라 이놈 시끼들아 나쁜 씨 국회의원님들 저 욕한 적 없습니다 판사님. 자, 그래서 루이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에게 교통안전 약속 이행 촉구동참 요구.